청남 권영한의 이야기, 성씨와 가훈의 이 시간에는 축의 추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축의 추씨 혹은 전주 추씨라고 얘기하는데, 축에는 전주 지방에 있는 그 지명입니다. 그리고 시조는 추엽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어른입니다. 추씨는 원래 중국에서 나왔는 성씨입니다. 중국 송나라 고종 때 문과에 급제한 추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 인종 때그 중국은 그 문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그 사는 환경이 모두 열악해 가지고 산세 좋고 물 좋은 그 우리나라로 그 가족을 다 데리고랑 그 이사를 왔습니다. 그리하여 함흥에 있는 연화도에 정착하여서 우리나라 추씨가 시작된 겁니다. 그리고 추씨는 조선 시족 족보와 중보문헌 비고 등의 그 문헌에 보면은 본이 47가지나 된다고 있으나 모두가 다이 추엽이라는 문을 시조로 삼고 사는 지명이 다를 뿐으로 그 본이 그렇게 갈라졌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그런 것을 다 정리하고 본관을 전주하고 축에 두 개의 본만 가지는 추씨가 발전하고 있습니다. 추씨 중에서도 역사를 통해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여기 다 거론할 수가 없어서 그중에 극히 일부분의 이름만 여기다 써봤습니다. 그리고 한분한 분의 내력도 청남 권영안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그 고려 후기의 문신이고 명심보감의 저자로서 유명한 추적 선생이 남긴 말씀을 한번 알아봅니다. 근이 무가지 보라. 근면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보배라 그렇습니다. 부지런해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다 근면하게 살아야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어른이 말씀하시기를 수지 청죽 무어라.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 그렇습니다. 사람이나 뭐 국가나 어느 단체나 너무 맑으면은 그 밑에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. 그렇다고 질서가 문란하락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인간미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그 안에 살기가 좋습니다.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. 자녀들을 키우는데도 너무 엄하게 일변도로 할것 같으면 부자간에 모자간에 모두 부부간에도 사이가 나빠집니다. 그래서 수지청죽 무어락 하는 걸 오늘 교훈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 바랍니다. 이 시간에는 축의 주씨 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